안녕하세요. 위스키 썸띵입니다. 오늘은 한번 엔트리, 초심으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12년 엔트리, 그리고 더블 캐스크입니다. 통상 더블 캐스크나 뭐 더블 오크, 더블 우드 하면 이제 쉐리 캐스크하고 버번 캐스크의 조합을 의미하는데요. 두 가지 캐스크의 특징이 믹스돼서 각각의 캐릭터를 다채롭게 보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네임드 12년 엔트리급 더블 캐스크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들 간의 비교 시음을 통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렇게 네 가지 보틀을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요즘 재고가 없어서 난리죠. 발베니 더블 우드 12년. 그리고 글렌피딕 12년. 그리고 이제 글렌리벳 더블오크 12년, 그리고 맥켈란 더블캐스크 12년입니다. 이것들 말고도 더 있을 수 있는데요. 판매량이 그래도 상위권인 네임드 보틀들을 먼저 준비해봤습니다. 싱글몰트 판매량으로 치면 글렌피딕이 1위, 그리고 글렌리벳이 2위, 맥켈란이 3위죠. 발베니가 한 5-6위권 될 겁니다. 이 중에서 글렌피딕만 더블 캐스크라는 단어가 표기되어 있지 않을 뿐이고요. 나머지는 다 보틀명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다만 글렌피딕도 조그마한 글씨로 캐스크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써놓긴 했네요. 특이할 만한 점은 여기서 발베니 더블 우드는 피니싱이라는 점입니다. 온전히 몇년 숙성이라기보다는 약 9개월 내외 쉐리 캐스크 피니싱이죠. 대결에 앞서서 아쉽지만 맥켈란 더블 캐스크는 여기서 제외하고 번외 대결로 꾸며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맥켈란 더블 캐스크는 자세히 보시면 쉐리 캐스크와 버번 캐스크의 조합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쓰인 아메리칸 캐스크도 이제 쉐리 시즌드 된 캐스크로 쉐리 캐스크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전통적인 유러피안 나무를 사용한 것이 아닌 아메리칸 나무로 만든 오크통을 쉐리 시즌드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더블 오크, 더블 캐스크라기보다는 그냥 두 가지 나무를 쓴 쉐리 캐스크라는 의미로 공정한 대결이 될수 없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빠이빠이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심플해졌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간단하게 스펙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각각 정확하게 20mm씩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입니다. 다 색소를 사용했을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만 이렇게 간단히 비교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발베니가 가장 진하고요. 글렌피딕과 글렌리벳이 비슷한 느낌이긴 하네요. 노징입니다. 이쪽부터 노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렌리벳은 애플이나 파인애플 쪽의 느낌이 강한데요. 버번 캐스크의 영향이 커 보입니다. 쉐리의 느낌이 거의 없는데 잘해봐야 1-20% 정도? 그 미만으로 느껴집니다. 대충 노즈가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스타일인데요. 엄청 향긋합니다. 굉장히 달콤하고 웨하스 같은 느낌도 살짝 있어요. 근데 이제 쉐리의 노트가 거의 없다는 것에서 더블 캐스크의 의미가 좀 라벨에는 물론 더블 오크
단어 아래에 이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참 쉐리와 버번이라는 단어가 없는 한 한없이 꼬아서 보면 또 정말로 애매한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노징은 가볍지만 플로럴하고 디저트 같은 달콤함이 있네요. 뭔가 거부할 수 없는 불량식품 같은 매력이랄까요? 글렌피딩은 역시 캐스크 간 특징이 분리가 좀 어렵고요. 향이 좀 약한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글렌피딩의 특징이기도 해요. 좋게 표현하면 한 대에 어우러진 느낌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블렌디드 위스키처럼 하나로 좀 뭉개진 느낌이랄까요? 굳이 따져보자면 버번 캐스크와 쉐리 캐스크가 약 한 7대 3? 8대 2 정도의 비율로 느껴집니다. 그래도 글렌리벳보다 쉐리의 노트들이 조금 캐치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벨지에 명확하게 이제 올로로소 쉐리 캐스크와 버번 캐스크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 버번 쪽이랄까요? 애플의 노트가 은은하게 퍼집니다. 글렌피딕 특유의 하나의 그 덩어리 같은 느낌은 이게 15년 숙성 제품처럼 솔레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이 12년도 큰 메링툰의 각각의 캐스크에서 숙성한 원액으로 혼합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발베니는 별도로 단독 그 리뷰를 진행했던 컨텐츠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나마 이 셋 중에서 쉐리의 인플루언스가 가장 짙습니다. 이게 사실 피니싱만 한 것인데 아이러니하죠. 보틀 케이스에도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팔레트입니다. 테이스팅은 반대로 이쪽부터 해보겠습니다. 발베니는 쉐리의 노트가 반 이상 느껴지고요. 버번 캐스크와 쉐리 캐스크가 아주 적절한 비율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비율이 한 4대 6 정도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피니쉬에서 드라이한 쉐리와 오크의 느낌이 나고요. 전에 리뷰에서도 밝혔듯이 이게 1년도 안 되는 피니싱이라는 게 매우 놀랍습니다. 글렌피딕은 보다 라이트한 느낌이면서 버번 오크의 노트가 더 올라옵니다. 애플이 팔레트에서도 느껴지고요. 그런데 피니쉬가 많이 약하다는 단점이 좀 있겠네요. 팔레트도 약간 밍밍하면서 특징들이 블렌디드처럼 약간 뭉뚱그려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맛이 굉장히 편하고 좋지만 개성은 역시 많이 부족해요. 15년 리뷰할 때 느낀 것처럼 이게 글렌피딕의 색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두 번째 드램에서는 쉐리가 존재감을 발휘하네요. 캐스크 간의 밸런스도 점점 맞춰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레이어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죠. 자, 마지막으로 글렌리벳 가보겠습니다. 글렌리벳은 쉐리의 영향이 거의 없는 게 아쉽지만 자기만의 특징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버번 통해서 오는 특징인 것 같은데요. 바닐라, 뭐 밀크 카라멜 같은 느낌이 좋습니다. 아메리칸 오크의 느낌이 강한 편인 것 같고요. 피니쉬도 나름 준수한데요. 굉장히 프루티한 매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모금에서 글렌피딕과 마찬가지로 꾸덕한 느낌이 아주 살짝 지나갑니다. 부연드리자면 1시간 뒤 잔향 체크에서도 쉐리의 노트가 캐치되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조금 의심을 했어요. 더블오크라는 단어가 쉐리와 버번으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맥켈란 더블 캐스크처럼
이 글렌리벳도 미국산 나무와 유럽산 나무로 만든 오크통을 썼다는 단순히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될 정도로 쉐리의 인플루언스가 굉장히 약했거든요. 게다가 글렌리벳 시그니처 스타일 자체가 자신들의 트레디셔널 오크에서 숙성한 뒤에 바닐라하고 그런 어떤 부드러움을 얻기 위해서 아메리칸 오크통 숙성을 거치는 것인데요. 여기서 트레디셔널 오크 나무가 유럽산 나무라는 의미인가? 그런데 트레디셔널 오크는 대부분 아메리칸 오크란 말이죠. 쉐리 캐스크를 썼다면 홍보를 위해서라도 쉐리라는 단어를 어떻게든 넣었을 겁니다. 오늘 함께한 다른 보틀들이 그랬듯이 말이죠. 의심과 의문,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결국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글렌리벳에 대한 궁금증은 남았지만 이번 VS 놀이의 결론은 다행히 명확합니다. 이 새 보틀은 스페이사이드 네임드 증류소의 간판 엔트리입니다. 가격대도 발베니가 8에서 12만원대, 글렌리벳이 6에서 9만원대, 글렌피딕이 7에서 9만원대입니다. 상대적으로 발베니가 살짝 비싼 것 같은데요. 맛도 뭐 가장 낮긴 합니다. 저는 발베니는 코스트코에서 89,900원인가요? 구입했고요. 글렌리벳 같은 경우는 이마트에서 65,000원 정도의 잔 세트를 구매했습니다. 싸게 산 편이죠. 글렌피딕은 이게 한때 풍기였던 200ml짜리 하이볼 패키지입니다. 현재는 CU 편의점 스마트 오더로 29,9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제 코스트코를 가봤더니 500ml를 55,000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네, 역시 뭐 발베니가 가장 괜찮았습니다. 오늘은 발베니의 승입니다. 개인적으로 발베니, 글렌리벳, 뭐 글렌피딕 순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강퇴당한 맥켈란 더블캐스크가 있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글렌리벳이 자기만의 스타일을 보여줬던 점도 오늘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더블캐스크 엔트리 보틀들은 숙성연수로 보나 싱글몰트에 입문하시면 가장 먼저 접할 가능성이 높은 보틀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서 이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봤는데요. 우리가 당연히 추정하고 있는 어떤 그런 캐스크에 대한 정보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 무수히 많은 모호성과 의문점, 경우의 수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회사들이 그런 것들을 교묘히 이용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비슷한 결론이 난 것 같으신가요? 혹시 글렌리벳 더블 캐스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